쌍용차의 모기업인 마힌드라가 최근 인도에서 지포 렉스턴이 현재형 모델을 공개했다. 마힌드라 그릴을 달고 있지만 품질과 디자인 모두 지포 렉스턴 그대로다. 발표회에선 개발부터 인도 시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마힌드라는 이 모델로 라인업 확대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힌드라가 그 중에서도 구형 코란도를 닮은 타르사란 모델이 눈에 띈다. 군용차를 연상케하는 터프한 외모와 뛰어난 험로 주파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다. 길이 3920mm, 너비 1726mm, 높이 1930mm, 휠베이스 2430mm로 1997년 변종된 쌍용차의 구형 코란도 길이 3860mm, 너비 1700mm, 높이 1900mm, 휠베이스 2390mm와 비슷하다. 스틸 범퍼와 둥근 헤드램프, 세로형 그릴 등의 외모는 국내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상고는 200mm 수준이고 접근각과 이탈각은 각각 44도와 27도로 오프로드 주행용으로 손색 없다. 엔진은 최고 출력 105마력 2.5L 디젤이고 변속기는 5단 수동이다. 보그워너에서 만든 트랜스퍼 케이스로 기어 포함을 이용한 파트타임 방식의 4WD를 갖췄고 리어 디퍼렌셜 록 장치도 기본이다. 스티어링 시스템은 볼 조인트 방식이며 서스펜션은 앞 토션 빔, 뒤차축식 리프 스프링 형태다. 1열 2인, 2열 4인이 앉는 6인승의 실내 구성이고 지붕은 하드톱, 소프트톱, 캔버스톱 형태로 나뉜다. 값은 90만 5,835루피, 약 1,527만 원 정도다. 지프의 랭글러와 랜드로버의 디펜더가 대표적이다. SUV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을 더 확보하려는 쌍용차에게 정통 오프로드 모델은 팬층을 두텁게 하는 훌륭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얻는 등 몇 가지 치러야 할 비용이 있지만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